11월 20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45장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데 한철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거성나무 큰 파도인 때에 저 배사고 어쩔 줄 몰라 하니 아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거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에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계신 믿고 오,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시사 성난 파풍낭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도마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려 덮쳐도 권능의 손 근호를 저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홀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풍랑이 잔잔하게 되어 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험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던 야고보서를 읽었습니다. 왜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느냐?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던 바울 서신에 비해 야고보서는 은혜보다 행위를 더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 되었다면 행위로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믿음에서 행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야고보서는 매우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저는 15분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15분 정도면 천천히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기에 충분합니다. 읽을 때마다 찔림을 받고
회개할 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박해와 환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하고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는 행동을 보이라고 권면한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가 없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왜 온전히 기뻐해야 합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시험을 당했느냐? 온전히 기뻐해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십니다. 인내할 줄 모르는 성도는 신앙생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험이 있지요. 사람 때문에 당하는 시험, 돈 때문에 당하는 시험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도 있습니다. 이 많은 시험들을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3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는 말씀입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인내하는 일에 힘을 발휘하라는 말씀이지요. 성경을 보세요. 모든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다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을 통과했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통과하셨고, 베드로와 바울도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고로 우리도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어떻게 통과합니까? 인내로 통과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말하면서 인내가 없습니다. 세계복음화라고 외치면서 인내가 부족합니다. 이러니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성도는 오직 예수가 안된 성도입니다. 인내할 줄 모르는 성도도 미안하지만 오직 예수가 안된 성도입니다. 결론이었습니다. 혹시 시험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기분 나쁘거나 낙심한 성도가 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핍박이나 환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인내하십시오. 오늘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게 하시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믿음과 이 인내로 오늘 하루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말하면서 인내심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맞다면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이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9시에 성경 읽기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